유치원 때 유니폼이 안 맞아 특수 제작을 하고 초등학생 때 소풍 가면 사람들이 인솔 선생님인 줄 알았고 중학생 때는 치마를 입을 수 없어서 교복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. 소아비만으로 시작해 평생을 고도비만으로 살아온 저는 사실 평범한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뚱뚱한 몸으로 사는 느낌밖에 모릅니다. 오지랖이 넓어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더 합법적으로 더 많이 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. 하지만 지금의 몸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압니다. 살면서 야 근데 니는 살만 빼면 다 좋은데 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. 미뤄왔던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를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?